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박영수 전 특검, 이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어치의 부동산을 달라고 했다고 약속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했지만 박영수는 물론이고 같이 그 박영수 측근으로 알려졌던 양재식 전 특검보도 함께 나란히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놓고 이게 뭐 그 법률적 또는 사실적 이 관계가 특정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자, 그게 아주 애매하다,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애매하다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뭐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법률적 사실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 기각을 했던 판사가 지난 2월 달에 김명수가 내려꽂았던 영장실질 전담 판사들 인사를 했는데, 그래서 일방적으로 여기 불리한, 말하자면은 박영수에게 불리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기각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박영수의 영장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 검찰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박영수의 영장이 아주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영수는 원래 200억 원에 대해서 수수료, 법률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보상금이 한 1조가 되는데, 거기에 1%인 100억 원을 받고 나머지 100억 원은 대장동 상가 시행 이익에서 나눠받기로 이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가를 달라고 한다 이렇게 직접 양재식 특검보가 이 김만배 일당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도 달라고, 노후에 이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박영수에게는 150평, 그리고 양재식 특검보에게는 100평의 주택을 각각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렇게 하면서 검찰이 반발하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지난 26일 박영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영수 특검이 김만배 등으로부터 200억 원을 약정받게 된 정황과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2014년 11월부터 12월 달에 대장동 일당에게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거나 또는 여신의향서, 그러니까 대출해줄 의향이 있다 하는 것을 발급해달라고 해서 그 청탁을 받으면서 200억 원 상당의 대가를 약정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일당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은행에서 이 1,500억 정도를 대출해주겠다 하는 이 서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해가지고 여기 이런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했다 하는 겁니다. 원래 여기에 같은 컨소시엄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 우리 은행, 우리 금융에서 나중에 전체 이 회의를 통해서 거기 컨소시엄은 들어가지 않고 직접 사업에 참여자는 하지 않고 다만 돈을 빌려주겠다, 대출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200억 원에서 나중에 150억 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데, 자, 그런데 김만배가 박영수 전 특검의 채권으로 알려진 양재식을 통해, 자, 우리 은행 청탁 대가를 요구받자 대장동 사업 지분 중에 일부를 주는 방식으로, 자, 200억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자, 박영수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렇게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박영수 특검이 수익 발생에 불확실한 지분 참여 방식은 원치 않는다, 지분 참여는 하지 않겠다, 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하는 취지로 김만배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분 중에 일부를 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게 한 200억 됐겠다 하니까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딱 200억 원이 되게 잘라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장동 일당은 박영수 특검이 대장동의 토지 보상 작업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해주는데, 자, 그 수수료로 1%, 전체 보상금의 1%인 100억 원을 받게 해달라, 그리고 나머지 100억 원 대장동에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 이 팔고 나면 시행이익에서 나눠받기로, 상가 시행이익에서 나눠받기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양재식은, 자, 이게 단독주택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150평, 100평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박영수 전 특검은 2014년 말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남욱에게서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남욱 씨가 양재식 전 특검보에 3억 원 지원 요구를 수용했는데, 박영수 특검이 뭐 선거하는데 그렇게 많이 돈이 필요하냐? 고맙다. 이렇게 말했다고, 자,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받았다. 그래서 고맙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조서, 영장 청구서를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돈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을 때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200억도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게 아주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구체적인 정황이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딴 경우에 이런 정도면은 영장이 발부되는데 왜 박영수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지 않나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자, 법원은 지난달 30일 검찰이 박영수에 대해서 청관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서울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이유에 대해서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서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박영수 전 특검의 혐의를 증명하기에는 부실하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양재식 전 특검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던 사람도 이민수 판사입니다. 자, 이민수 판사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박전 특검과 양전 특검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영수 전 특검의 변호인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없다 하는 점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자, 검찰은 도저히 수긍하기 없다. 수긍할 수가 없다. 납득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뭔가 이 박영수 또는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자, 뭐, 곽상도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누군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던 거 아닐까? 어떻게 여기 가면은 되게 이렇게 곽상도도 50억 클럽에 대해서 그 아들이 받았다는 거,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뭐, 이 분가했고, 독립과 살림을 살고 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퇴직금을 50억 줬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이 곽상도를 보고 줬을 것이다. 박영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딸들 앞에 가 있는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아파트 반값에 뭐 분양을 했고, 대여금 형식으로 또 11억 원이 가고, 뭐 이런저런 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지금 50억 클럽 멤버들이 여기 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장에 대해서, 자, 이렇게 김만배가 이렇게 술술 불었다고 하나? 그런데 영장이 다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이 권순이 일도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영장을 기각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다시 영장을 재청구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거는 아주 여론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자, 권순일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재판부가 결사적으로 자기 식구를 보살피기 위해서 그래서 영장을 마구 기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 영장, 이 검사가 아무리 수사를 해도 판사들이 기각을 해버리면 아무 소용없다 하는 건데, 지금 수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창호나 이민수나, 그리고 윤재남, 이세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사람들은 지난 2월 달에, 말하자면 인사과를 통해서 바뀌었는데, 이들이 주로, 더불어민주당 쪽에 관계되는 사람들, 또는 그쪽 진영에 있는, 이 판결에서 대부분 기각을 한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말하자면 앞에서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송영길도 이 사람들을 믿고, 자, 뭐 영장실질심사에서 풀려날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방탄하지 않겠다. 뭐이 말하자면 본인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이거 특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송영길도 빨리 나를 수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커지고 있어서, 이 판사 리스크가 대한민국에는 사법 리스크 중에 제일 큰거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박영수에 대해서 검찰이 앞으로 추가로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대목들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